자, 미디어학부 교수님들 지금 나눠드린 공지문 한번 살펴보세요. 자, 다들 얼마 전에 학생들 수강 신청 불꽃 사태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? 내가 있던 콜리지에서는 감히 이미지나 할 수도 자, 아무튼 그래서 교육부에서 수강 신청 제도가 개편이 되었는데 저희 국내 갓 앰프로 사립학교 고려대학교가 이번 제도의 첫 시범 학교가 되었습니다. 아니 근데 교수가 수강 신청한다는 게 그동안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터라 이번 공고사항을 저희도 무시할 수가 없네요. 아, 불편할지 몰라도 교수님들의 열성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 어, 퀘스천! 어, 공지문 상태가... 엠버스... 하하, 퇴임 전 마지막 학기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네요. 마 교수님은 마지막 학기지만 전 첫 학기라 썩 기분이 좋진 않네요. 학부장님! What's going on? Help! 일단 제가 조교한테 알아보고 브리핑 준비하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줌 켜면 될 거예요. 줌? 최 교수님 들리세요? 어, 선영아 준비됐어. 그래서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한다고? 먼저 학생명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전에 가르치셨던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셔야 정보 열람 가능합니다. 선영아! 학생들은 크게 A, B, C, F 등급으로 구분되는데요. A는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학생, B는 그 눈으로 딴짓하는 학생, C는 눈이 반쯤 풀려버린 학생, F 눈은 보실 일이 없으실걸요?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지? 그 다음에 PC방 가서 수강신청 사이트에 교수번호 치고 수강신청 하시면 되고요. 자세한 방법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보냈다고? 보냅니다. 보내는 중이라고? 아니, 보낼게요. 예! 오와, ING? 오와, ED? 이제 ED요.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수강 신청 화이팅 하세요. 다들 이거 어떻게 켜는지 아나? 시선 43도가 또 틸트다운. 고개 좌측으로 패닝하세요. 틸트다운, 패닝. 아, 여기 있구만! 마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조교 말로는 정정도 있고 빌러시라는 사람도 있고. 빌러 타세요. 그래도 어떻게 교수가 학생한테 빌 수가 있나? 교수 자존심이 있지. 또 교수님이시네요. 저 꽉 찼다니까요. 교수님은 다 잊으실 수 있지만 저 전주희 씨 58대 손이 이지수는 못 가지신다고요. 아시겠어요? 교수님 죄송해요. 근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까지... 교수님 저 원하세요? 그럼 저희 케바케요. 아 근데 얘도 작년에 교수님 수업 들었었는데? 야 너 일어나봐. 교수님 수신 망하셨대. 무슨 수신? 잘 몰라. 아버지야? 우리 아빠 청소했어. 이게 뭔 소리야. 아이씨, 수고해.